그거 그림들 완전 예쁘다. 와우. 그리고
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고생 테이블이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비 오는 날 세븐일레븐 편의점 먹방 준비했고요. 음식은 이쪽에서부터 로제 불닭떡볶이, 불닭떡볶이, 미고랭 라면, 롱핫바, 통통새우버거, 비비고 김치만두, 제로펩시, 아메리카노까지 한번 준비해봤어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상대적으로 덜 매운 미고랭 라면부터 먹을게요. 오, 냄새 완전 좋아. 완전 맛있어. 확실히 봉지보다 컵라면이 훨씬 매워요. 매워. 소시지는 제 한 뼘보다 훨씬 길어요. 한 마디 더. 딱 기분에 충실한 맛. 먹었다. 너무 맛있어. 로제 떡볶이 안에는 매운 닭발이랑 치즈까지 섞어서 넣었어요. 오늘의 진짜 이게 하이라이트. 오. 오. 너무 맛있어. 밝은 거 봐. 완전 완전 꽉 찼어요. 피도 진짜 쫀득하다. 아니 이게 떡볶이 소스가 맞는 소스네. 네. 아, 파는 거지.
다음은 통통 새우버거. 새우가 얼마나 통통할지. 새우살이 그렇게 막 통통하진 않네요. 소스 맛있다. 햄버거에 또 콜라가 빠질 수 없는데 패스 처음 먹어봐요. 라임 맛 괜찮다. 네,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아쉬웠네. 그럼 안녕.